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저희 흰둥이 새끼들 있죠? 걔네 저번 영상으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에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는데요. 지금 얘네가 저번 영상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된 후에 아이들이에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이제 새끼라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자라는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제 손에 올려보면 지금 이 정도 사이즈요. 이제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하긴 한데 벌써 이만큼 컸거든요. 진짜 큰 애는 지금 10cm가 살짝 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도 많이 자랐지만 되게 특이한 애들이 몇 마리가 보여서 얘네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엘리게이터 가아가 딱 요 정도거든요. 뭐가 요 정도냐면 이제 백질이라고 해서 얼마나 하얀지가 요 정도인데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흰둥이가 엄청 하얘잖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 있죠? 얘, 이게 흰둥이급이에요. 진짜 엄청나게 하얗잖아요. 저희 흰둥이가 이 정도로 하얀 거예요, 어릴 때.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이제 흰둥이급이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특이한 애가 나왔거든요. 진짜 잘 안 나오는 타입인데 요거예요. 보시면은 등에 되게 레오파드 무늬가 있잖아요. 이게 막 백질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나온다기보다는 이제 좀 개체 차이인데 이게 아마 흰둥이가 아니라 좀 순놈피를 많이 받은 걸 거예요. 저희 그 수컷 번식하는 종어 중에 하나가 조금 혈이 특이한데 그 개에서 지금 좀 유전자를 많이 받았나 봐요.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 좀 이렇게 묘하게 무늬가 있잖아요. 원래 플래티넘 엘리게이터 가아가 백질이 떨어져도 저렇게 무늬가 안 나오는데 가끔 이제 특수한 혈을 가진 애들은 이렇게 얼룩덜룩한 이제 얼룩은 무늬가 나오고 이게 나중에 커서도 조금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들 보면 꼬리에 무늬가 살짝 남아있어요. 지금 무늬가 살짝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애가 나중에 크면 되게 특이한 모습이 돼요. 지금 어릴 때도 벌써 지금 특이하잖아요. 보면 지금 얘랑 얘랑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아 번식하면서 한 3마리? 3마리, 4마리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번에 이게 한 3마리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번식했을 때 나온 만큼 지금 한 번에 다 나온 건데 진짜 우리 흰둥자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특이한 애가 많이 나왔거든요. 센치도 지금 벌써 많이 컸고 지금 그리고 제가 잠깐 통에 담아놓은 건데 아까 다 깨끗했는데 지금 10분 사이에 똥을 이만큼 싸놨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싸는 건지. 이건 얘네 먹는 먹이고요. 그리고 위에서만 보면은 조금 식상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이수조로 옮겨줄 거예요. 얘네가 원래 기존에는 청탕이라고 해서 파란색 탱크에 있는데 이 플랜티넘 고기들 많이들 이제 헷갈리시는 게 하얀 고기니까 더 하얀 데 넣으면 하얘질 것 같잖아요. 얘네는 거꾸로 검은 데 넣으면 더 하얘지거든요. 색깔 대비가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이제 검은 데 넣으면은 원래 명령체계가 이제 뭐 물고기는 주변의 색깔을 보면은 뭐 주변이 검으면은 내 몸도 검해져라, 하얀만 하얘져라 해가지고 보호색이라고 해서 주변에 맞게 이제 색깔이 동화가 되는데 이 플랜티넘은 그게 조금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 가면은 더 하얘지라는 명령에 가고 하얀 데 넣으면 오히려 이제 색깔이 옅어지거든요. 약간 원래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원래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고 원래 플랜티넘 나오면 이렇게 검은 데 넣는데 얘네 이제 넣으려고 선별을 한 거예요. 참고로 이 안에 있는 마리수가 30마리인데 한 번에 새끼가 30마리가 나온 게 아니라 더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이즈가 얼추 비슷한 이제 서로 안 잡아먹을 사이즈 애들만 지금 골라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몇 마리가 더 있거든요. 진짜 이번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대박을 친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이거 잡을 때 주의사항이 원래 이런 고기들 이제 뜰 채로 잡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배가 조금 많이 나온 애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는 하얀 애 있죠. 우리 흰둥이 같이 하얀 애가 있는데 이런 애 보면은 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때 뜰 채질을 하면은 이제 물이 아니라 공기 중으로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부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배에 압박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밑에 조그만 물고기 돌아다니죠. 제가 평소에 물고기도 조금 주고 요 지렁이도 막 섞어서 주고 하는데 물고기 많이 먹은 애들이 그 순간 내장이 압박되면서 내장 파열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잘 키워놨는데 뜰채질 한 번에 고기가 죽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놀라지 않게도 되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잡을 때 보통 이렇게 컵으로 잡아요. 이렇게 막 수조로 옮기거나 할 때는 이렇게 컵으로 해서 잘 안 놀라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자라면은 이제 뭐 큰 상관이 없어지는데 작을 때는 이렇게 넣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고대어들이 이렇게 좀
아까 말한 내장 파열 있죠. 고기를 옮길 때 이제 발생하는 내장 파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넣고. 네, 지금 이렇게 수조에 흰둥이 치어들을 전부 넣었는데요. 와, 근데 진짜 많네요. 수조에 넣어놓고 나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과연 국내에 이렇게 많은 프레가가 모여있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아요. 이게 물고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면은 진짜 더 놀랄만한 광경이거든요. 나름 되게 비싸고 귀한 고기인데 이렇게 수조 하나에 지금 이게 세자, 그러니까 900에 600, 600 사이즈 수조인데 거기에 지금 30마리가 때려박아져 있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광경이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아까랑 다른 느낌이거든요. 자, 이거를 좀 밝기 조절을 하고. 아, 이게 고기가 너무 하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그 삼성 그 갤럭시 울트라를 쓰는데 색보정이 자동으로 해놓으면은 눈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고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보면 굉장히 특이한 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애가 아까 그 레오파드 문이 있던 애고요. 얘가 조금 이제 하얀 편에 속하는 이제 프레가, 그리고 얘가 흰둥이급이에요. 잡티 하나 없죠. 보통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번식하는 데서 수출 보낼 때는 이런 애들을 이제 통틀어서 스노우 화이트라고 해요. 흰둥이가 보통 스노우 화이트라고 하는 이제 퀄리티인데 뭐 잡티가 하나도 없죠. 참고로 어릴 때 지금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초점만 힘을 내.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하게 점이 이렇게 점점점 있잖아요, 검은색이. 이런 거는 자라면서 사라져요. 이게 어릴 때 얇았던 비늘이 두꺼워지면서 저런 무늬가 다 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사라지는데 이렇게 진한 애 있죠. 이런 애가 나중에 무늬가 남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특이하겠죠. 그 와중에 새끼 때만 있는 저 꼬리처럼이 웨이브 치는 거 지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새끼 때 이제 알량하게 저걸로 방향을 막 이렇게 잡는 거예요. 저 가슴 지느러미랑 저 꼬리 지느러미만 저 위에 저 이렇게 웨이브 치는 거 있죠. 제 손가락으로는 되지도 않는데 저걸로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해가지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때 되게 귀여워요. 바닥에는 이렇게 얘네 먹으라고 넣어놓은 실자이가 있고요. 와, 지금 자동 해놓자마자 지금 밝게 난리 나는 거 봐요. 지금 고기가 너무 밝아서 그래요. 이렇게 지렁이 불어났는데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이거를 한 2시간 내에 다 먹어요. 2시간 내에 다 먹고 그걸 똥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굉장한 기술이죠. 먹은 걸 똥으로 바꾸는 능력으로 이걸 다 똥으로 만들어주면은 2시간 후에 바닥에 있는 찌꺼기를 싹 빼주고 물 조금 갈고 또 새먹이 넣어주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물도 나빠지고 이제 먹이도 떨어지고 지들끼리 공격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는 당분간 거의 보육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거의 매장에서 자거든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요즘은 저랑 아내랑 교대로 서로 자면서 새끼 돌보고 있는데 진짜 새끼 키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굉장히 시간 들이고 노력하고 열심히 관리해줘야 키울 수 있는 거고 위에서 보면 굉장히 블링블링하죠. 오, 지금 수조에 넣은 지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실지렁을 먹고 있어요. 역시 적응력이랑 생명력이 미친 고기인데 이렇게 많이 먹으니까 진짜 수조에서도 1m까지 크는 것 같아요. 얘네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보면은 이쁜 애들이 되게 많아요. 확실히 엄마가 이뻐서 그런지 새끼들도 다 이뻐요. 얘는 뭔가 표정에서 약간 흰두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오늘 영상은 저희 흰두이가 낳은 새끼들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는 근황차 영상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흰둥이스러운 애를 한 3마리 정도를 남겨가지고 이제 제가 키울 거예요. 이제 걔를 키우면서 이제 과연 성격도 이제 얼마나 흰둥이다울지,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56cm 정도까지 자라면은 이제 저희 흰둥이와 이제 합작을 해서 저희 모녀가 어떻게 과연 지내는지 한번 이제 볼 건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불안감이 좀 생기긴 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저희 흰둥이 새끼들 근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3마리 선별된 흰둥이 주니어들 어떤 짓거리들을 하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저희 흰둥이 새끼들 근황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